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이번에 그 마트에서 포도주를 9,900원 주고 1 플러스 1으로 샀습니다. 한 개 한 5,000원 정도 하는 아주 싼 그런 포도주죠. 거기에 이 유원 플러스 균입니다. 앞에 유인균보다 좀 더 이제 훨씬 업그레이드 된 그 균을 넣었습니다. 제가 좀 깨올라가지고 균을 넣고 한 일주일 정도 지금 8일 정도 지났네요. 여기 날짜를 보니까 8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상온에 이제 여기 실내 온도가 보통 한 13, 14도 정도 됩니다. 요 온도에 요걸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요게 어떻게 이제 지금 발효가 됐는지 또 안에 미생물들이 뭐 실제로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봉을 하겠습니다. 여기 좀 빡빡합니다. 자, 개봉을 하고 자, 요거를 한번 조금 떠보겠습니다. 자, 요만큼만 떴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들이 발효를 할 때 많은 양이 이제 필요한 건 아니죠. 아, 자, 요렇게 이제 뜨는 것보다 여기다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요렇게 좀 이따가 마치고 난 뒤에 디프리를 한 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 걸 요만큼만 자, 좀 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미생물 보고 나중에 또 맛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넣겠습니다. 잠깐만, 이거는 뭐 조금 지저분하네요. 자, 이건 또 깨끗합니다. 자, 여기에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리고 여기 카바를 여기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자, 이 제가 이거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뭔가 좀 서투릅니다. 자, 이렇게 덮고 미생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거는 이제 황선한 박사께서 직접 하는데 오늘은 강의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걸 맞춰야 됩니다. 지금 이건 이제 400배로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미생물이 조금 뭐 보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이죠. 자, 여기에 조금 보이죠? 요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뭐 요렇게밖에 지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원 플러스 균으로 실제로 이제 그 뚜껑을 발효를 해 보니까 균들이 뭐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포도에 이렇게 뭐 어쩌다가 조금 보이는 이제 그런 정도죠. 그래서 이게 저도 뭐 이제
이렇게 적게 나오지가 않는데 원래는 부글부글해야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또 다른 포도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뭐 그렇게 발효가 잘 안 되는 그런 포도주입니다. 일단 맛은 어떻는지 이 유원프로스 균을 저희들이 넣은 지 8일 정도 됐는데 제가 처음 이제 맛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맛은 어떻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3일째인가 그때 이제 한번 맛을 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끄트머리 이제 먹는 김 이제 뒤에 이제 포도주 이제 싼 포도주들은 끄트머리에 목을 넘길 때 이제 술을 딱 넘길 때 약간 이제 새하는 이제 술 맛이 좀 강하게 나오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것 선 이제 8일 정도 이제 발효되다 보니까 그거는 3일째나 8일째나 훨씬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 뭐 포도주가 뭐 맛이 달라졌다든지 뭐 이런 거는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 한 번 더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먹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한 병에 거의 9,900원에 1 플러스 1인데 제가 포도주 사면 한 3만 원짜리 정도 이제 포도주가 이제 한 이 정도 맛이 되죠. 훨씬 이제 부드러운데 이게 이제 그런 정도 맛은 나는 겁니다. 뭐 5천 원 주고 샀는데 실제 맛은 한 3만 원짜리 포도주 정도. 네, 그 정도로 제 입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 술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술 맛은 조금 압니다. 아는데 그 이제 양주도 보면 이제 좀 싼 거는 이렇게 목 넘길 때 좀 새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로얄 살루트라든지 뭐 발렌타인 뭐 28 뭐 이런 거는 좀 오래된 거 이런 거는 넘길 때 굉장히 부드럽죠. 아무래도 이제 이 발효 술들 그 발효 과정에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므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부드럽고 은은하게 올라오고 은은하게 이렇게 퍼지는 이제 그런 것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처음 이제 싼 그 맛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약간 이제 좀 고급진 그런 맛이 밑에 깔립니다. 실제 미생물은 뭐 크게 변화된 걸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뭐 이렇게 한두 마리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많이 있는데 원래 이제 이 종균을 넣으면 여기 뭐 버글버글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별로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와인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뭐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